것은 명건 공국주의자들의 대칭야만 시민의 길을 요구하는 위험한 행위로 공로단조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우리민족에게 공로공로할 반국민적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는 절차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각기가 연대하여 운동이라는 군사국가 조건을 반대하고 국민들의 신발을 위한 마지막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북의 공동 사회를 위한 정성원을 비롯한 중앙사회단체들도 공동주민을 발표하여 공동간의 공동의 대책특성을 존재할 것을 다행히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동행에서 공동 아까린 작전반도의 공수를 기회로 삼아